자, 다들 어디 숨어 있지? 발 픽 빠방! 반갑습니다. 오늘 발픽 진행을 맡게 된 미르다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발픽은 발로란트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재밌었던 명장면들을 모으고 모아 저와 같이 감상하는 콘텐츠가 될 텐데요. 그리고 발픽에 제보해주신 분들 중에 영상에 나오는 분들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발로란트에 사용할 수 있는 총기 장식을 또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영상 제보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픽의 주제는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모드 독재 모드 영상인데요, 그것들 중에서 또 이제 명장면 중에 명장면들을 뽑아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재미있는 영상 같이 보러 가시죠. 자, 첫 번째 영상은 창원 잉니님의 마음껏 뛰어라 라는 영상입니다. 자, 지금 요루 궁극기는 다섯 명이 다 찼기 때문에 아주 같이 타고 가자고. 야, 5,000원 포류 미쳤어. 뭐야 이거. 일단 확인하고. 어, 봤어 봤어 봤어. 탐구나? 아. 이겼으니까 올렸겠죠 이거? 와, 야무지네 근데. 성광 던지고 나가서. 어? 마음껏 뛰어라. 예, 차원표로 쓰고 나서 다섯 명이서 마음껏 뛰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 한번 줄이고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차원표로를 다섯 명에서 사용하면서 B사이트로 진입하는. 아, 여기서 이제 막 서로서로 막 얘기하는데, 아, 밀고 가자고, 지금 가자고 막 콜 엄청나게 놓고 가서 뛰어가거든요? 와, 여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명장면이에요. 여기 뛰어가면서 다섯 명 뛰어가는 거 뒤에 쳐다보는데, 야무지네, 이거. 어? 이게 명장면이에요, 여기가. 왜 이 제목을 지었는지 알 것 같아요. 마음껏 뛰어라.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유지인님의 제발 죽여줘라는 영상인데요. 이미 제가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긴 해요. 이미 느낌이 맞게 났어요. 미드 쪽으로 나갑니다. 아이스박스에서. 죽어. 아, 내가 예상했던 그거야. 어? 아, 이 잔인한 녀석들. 에이, 야, 연재에 운다고. 오늘 발로란트 하면 없어진다고! 아, 이런 영상. 제발 죽여줘. 왜 이 제목인지 알 것 같아요. 다시 볼까요? 여기에 미드를 나갔는데, 아이스박스 미드로 나갔는데, 연재유님이 죽습니다. 리바이브로 살리고 나서, 한 번 더 살짝 그 봐주는 척 해주고요. 그리고 죽는 거 확인하고, 다음 아군이 와가지고 또 살려요.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몇 번 살아났죠 지금? 네 번 살아난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죽고 마지막에 지켜주던 아군까지 죽고. 두 번째 영상은 세이지의 부활로 뭔가 이제 명장면을 만들어주셨고요. 자,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디입니다님의 어셈블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셈블? 오케이, 피닉스 어셈블. 가자. 뭐야? 피닉스 궁극기인가? 야, 바로 눌러. 야, 바로 눌러. 뱀버도 있는데?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 들어가자! 야, 이걸 어떻게 해! 나 웃기. 피닉스 어셈블. 와! 달라고. 일단,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우리 그 어벤져스에서 마지막에 그 캡틴 아메리카가, 망치탄 싱! 탁! 붙은 다음에, 그 뒤에, 어셈블. 딱 이런 느낌인데, 딱 모이는 건 알겠는데, 살짝 임팩트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예, 상대 사이퍼가 딱 나타났는데 다섯 명이 나타난 거 보고 나서 살짝 삶을 포기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 죽었구나. 아, 지금 총 쏴도 지금 이거 잡을 각이 안 나온다. 세 번째 영상은 피닉스의 어셈블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영상은 코끼리님의 땅따먹기입니다. 살짝 또 궁에 막 궁서봐, 또 궁서봐, 야 궁서봐, 또 궁서봐. 아, 킬조의 봉쇄로 레이나드를 밀어내면서. 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거 야, 개사기인데? 상대방이 들어올 수가 없네. 나이스. 야, 개사기인데 이거? 계속 막아놓고 포탑 계속 세워가지고 뒤에 보게 하고. 와. 예, 킬조이가 수비할 때 다섯 명일 때도 빡센데 설치하고 나서부터 나가네.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봉쇄 터집니다. 지금 세 개 봉쇄 남아있는데
번째 봉쇄까지 쓰고 나서 알람을 설치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역경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헤드장 보시면은 아니 땡땡놈들아 한 명만 써 그만 쓰라고. 상대의 고통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 네 번째 하이라이트는 킬조이의 무한 봉쇄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영상은요 프라이빗님의 아울로 공포게임이라는 영상입니다. 야 뭐야! 야 갇혔어! 야 상대가 저지로 겁나 쏘는데? 얼샷 누르보려고 테이프 타고 아니까. 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 이게 거의 제목은 제일 잘 찍은 것 같은데? 나홀로 공포 게임. 한번 다시 봐보죠 이거. 이거 재밌대? 얼샷에서 계속 시도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입구에서 손가락이 보입니다. 손가락이 하나가 보이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이제 죽을 거라고 대체 예측이 되는데, 근데 문이 어떻게 열린 거지? 야! 와! 와, 개더러워. 와, 이거 봐봐. 바닥에 폭발볼 4개 깔려가지고 바닥에 뛰쳐오는 거 봐. 아니, 근데 이거 문이 어떻게 열린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봐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섯 번째 영상은 나홀로 공포게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섯 개의 영상 확인해 봤는데요. 댓글에서 이번 제보 영상에 대한 감상평과 함께 발로란트 아이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르다요 샵 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0명에게 발로란트 총기 장식을 드릴 거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발로란트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오늘 보신 다섯 개의 영상 중에서 마음에 드셨던 영상 하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픽 1화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미르다요였습니다. 빠잉!